2020년 7월 달에 나온 시험 문제인데, 아, 2020년 7월 달에 획기적으로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도 운전 이론은 좀 득점 잘하는 사람은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득점 점수가 작았는데, 이때 운전 이론은 과락이 아주 투성이었습니다. 한 반은 과락했습니다. 운전 이론 과락이 60점인데, 한 반은 못 맞췄습니다. 전혀 다른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혀 다른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운전 이론은 여러분들,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첫 강의 할 때, 6원 2 곱하기 3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3원 2분의 6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나누기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나누기고, 나누기가 이쪽으로 가면 곱하기가 되고, 꼭 그 우리 뭐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거죠. 만약 부등호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등호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대로 이거 왔다 갔다만 합니다. 언제 이런 게 한번 나왔습니까? 제동할 때 B는 우리 뮤 W다. PF죠. B가 PF니까. 이거 한번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나누기죠. W분의 P입니다. 부등호는 그대로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나누기죠. 곱하기가 나누기입니다. F분의 뮤. 절대로 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대입만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대신에 A를 대입하거나, 이거 대신에 B를 대입하거나, C를 대입하거나, 그 이상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20일에 이게 그대로 다 대입을 했습니다. 전부 다 대입하는 겁니다. 6원 2 곱하기 3 대신에, 6원 2 곱하기 3 대신에, 이거 대신에 0.1777을 한 거라, 이거 대신에 0.82를 하고, 5330, 그리고 대입하고 해서 요게 얼마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5300 아니 53700 53378이 나오기 위해서는 0.1778 곱하기 얼마냐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대입만 하면 되죠. 대입만 하면 7월 25일날 시험에 이게 6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입하는 문제가. 그래가지고 획기적으로 바뀌어졌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획기적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문제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이거 내 한 것처럼 53378 나누기 0.1777을 계산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걸 1분 안에 계산한다? 패스입니다. 이런 거. 패스. 1분 안에 어떻게 합니까? 패스지.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아, 그 찍는 거지? 뭐, 이걸 어떻게, 1분 안에 이걸 풉니까? 3을 할까요? 3, 소수점은 또 어디다 찍습니까? 3, 1은 3, 3, 7이 21, 3, 7이 20, 21, 3, 3, 7이 21, 3, 1은 3, 5, 아, 틀렸군요. 2를 해야 되겠군요. 이거를 1분 안에 못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 시킨 겁니다. 아,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만약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그렇겠지. 이걸 몰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문제 나오나 보겠습니다. 이제 늘 나오는 거군요. 직류직권전동기, 직류직권전동기의 특성, 회전력, 회전수,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죠. 직류전동기 또는 교류전동기. 두 개 중에서 요거 한번 나오면 요거 나오고, 요거 나오면 요거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겠죠. 직류직권전동기 얘기를 했군요.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는데, 회전, 우리 직류직권전동기, T는 K? 하이, 아이. 근데 여기서 계좌 미표하시, 계좌 포하시,
I제곱, I 뭐 이런 게 있었죠. 힘은? 토크는 힘, 회전수는 N, N은 KP분의 EC다. 그래서 뭐 얼렁뚱땅 하면은 여기 이거를 I분의 ET다 이렇게 표현해버리고 뭐 그렇게 아주 그냥 한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전기적인 지식이나 이거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합니다. 회전속도는 파워죠. 파워입니다. 회전속도는 파워다. 또 계좌권선에 흐르는 전압은 ET가 단자 전압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ET, EC, 그냥 E 발전시킬 때는 E 그랬습니다. 전압이 아니군요. 전류의 크기가 문제군요. 회전수는 회전수 요군요. T는 그것만 가지고서 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특히 4번은 특성을 얘기했는데 제어가 용이하다 그랬지 속도의 제어폭이 커서 제어가 용이하다 그랬지 여기서 우리 제어가 용이하다 운전이 쉽다 그거하고는 또 다르죠. 저쪽에서는 운전이 쉽다 뭐 그 유도 전동기에서는 그런 얘기했죠.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